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뭐 요즘에 영화도 참 재밌는 영화들이 많고 뮤지컬이다 연극이다 볼거리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자라도 더 배워보시겠다고 강의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높은 향약열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학문을 닫고 익히는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학문을 닫고 익히는 사람은 언제나 지혜와 지식의 샘이 넘치고 학문을 닫지 않는 사람은 치질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문을 닦아줘야 합니다. 본 공연은 강의를 빙자한 스탠드업 코미디고 스탠드업 코미디를 빙자한 강의입니다. 근데 보통 강의라고 하면은 얘기하는 저보다도 앉아계신 분들이 먼저 긴장을 해요. 그냥 옛날 학교 다닐 때를 자꾸 생각하시고 긴장하시는데 여기는 딱딱한 교실이 아니니까 좀 마음을 편안하게 마음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줘야 제가 비집고 들어가서 할 공간이 있습니다. 누가 좀 웃긴 얘기도 하려고 그러면 아 웃기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좀 웃어줘야지 이래야지 네가 그렇게 웃겨? 얼마나 웃기나 두고 보자 이러고 이를 악물면 제가 뭘 합니까? 그리고 저희 강의는 제목 자체가 애들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행자는 절대 출입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얘기는 성인용으로 좀 과격한 표현도 나갈 수 있고 좀 야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야한 얘기를 하면은요 남자분들은 다 그냥 웃어넘기고 이해합니다. 근데 여자들은요 괜히 그런 얘기 들으려고 와놓고 어머 어떻게 저런 얘기래 어머 X기 어머 아주 분위기 썰렁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일체의 내용은 절대 용납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강의를 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 제가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그날마다 관객이 다 달라요. 어떤 날은 조금만 얘기해줘도 빨리빨리 알아듣고 막 웃어주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한참을 설명해야 알아듣는 오늘 물이 어떤지를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프닝 조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와 수위 조절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끼가 많은 여자 세 명이서 한 직장을 다녔습니다. 삼성, 삼성, 변대문대를 다녔는데 어느 날 아침 우연히 이 끼 많은 여자 세 명이서 출근길에 한 에레벨 스테이지 탔어. 올라가는데 그래서 끼가 많은 애들이니까 뭐가 달라도 다르죠? 한 애가 딱 알겠습니다. 아니, 저 벽에 웬 얼룩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자가 어머 이거 정액아니야? 아니 어떻게 이때 짓을 했어 이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자가 우리 회사 직원은 아닌데 가수가 노래가 끝나면 박수를 치면서 어? 개그맨이 조크가 끝나면 박수를 안 치는 아니 뭐 제가 박수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 박수 받는 땀을 이용해서 다음 얘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애가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한테 이 자유행위라는 걸 배웠는데 이 자유행위 배우고서는 한마다 이걸 안 하면 참여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선생님 그래 너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러나 내 말을 명심해라. 너같이 어린 나이에 자유행위를 너무나 많이 하면 이 다음에 커가지고 두 가지 후유증이 오는데 그 첫째는 건망증이 심해진다는 것이고 둘째는 아이씨 또 까먹었네. 지금 이해 안 되는 분은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쓰시면서 무슨 얘기야 조크는 서로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 남자들 몸 안에는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수백만 마리의 정자가 있습니다. 이 정자들의 평균 수명이 약 48시간이라고 합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편견을 갖고 삽니다. 만약에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얘기 안 하고 이 내용을 지금 돌 김효옥 선생이 얘기했으면 와 역시 배운 사람은 달라 이러면서 솔직히 다들 뚝병 갈 건데 코미디언 김영권이가 얘기하니까 말 된다 솔직히 그 정도로 좀 끝나는 거란 말이야 솔직히. 네?
그게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 차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석학 중에 석학이 누굽니까? 키신저입니다. 키신저는 유태인 출신이기 때문에 대통령만 못했을 뿐이지 국무장관까지 지내고 지금 현재도 가장 권위 있는 클럽이 키신저 클럽. 그 당시 미국을 대표하는 코미디언은 바보프였습니다. 물론 키신저가 바보프보다 배워도 훨씬 더 배우고 아는 것도 훨씬 더 많았겠지만 당시 바보프랑 키신저가 똑같이 강의를 나가면 강의료는 바보프가 키신저의 3배, 4배 받았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이 안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코미디언 주제에 무슨 강의냐 혹시 그런 편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편견을 잠시 접고 제 얘기를 그냥 들어줄 것을 편안하게 들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현대그룹의 정정 회장께서 돌아가신 것을 지켜봤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대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야, 그렇게 돈 많은 양반도 가긴 가는구나. 어?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는 신은 참 공평해. 있으나 없으나 때 되면 딱딱 보내지. 만약에 신이 미쳐갖고 있는 놈은 안 보내고 없는 놈만 맨날 보내면 그 열받아서 어떻게 눈을 감겠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신은 공평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딱딱 보낸단 말이야. 우린 어쨌거나 그분의 죽음을 대하면서 야, 인생이란 뭘까? 삶이란 뭘까? 한 번쯤은 다 생각을 해봤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1교시 강의 주제는 What's the life? 인생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인생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참 주고받을 말이 깝깝할 거예요. 왜? 인생이라는 게 이게 뭐다 하고 한마디로 끊어 얘기하기엔 너무나 이게 오묘하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Art is long, life is short.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짧습니까? 이젠 그렇지도 않아요. 인간 개념지도 발견되고부터는 우리도 120살, 150살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현대의학의 진단입니다. 여러분들 요 얼굴 잘 보관하시고 3년만 계기시면은 요 얼굴로 120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얘기했죠. 최희준 선생님께서는 인생은 낙원의 길이다. 송대관 선생님께서는 인생은 생방송이다. 셰익스피어는 맥베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Life is but a walking shadow. 인생이란 단지 걸어다니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어? 부족고 더듬는데 뭐 이렇게 서로 싸우냐 이러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인생이 뭐냐 그러면 너무 주고받을 말이 없으니까 조금 쉽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Why do you live? 너 왜 사니? 물어보면 여러분들 사는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왜 사니? 물어보면 여러분들 하실 말이 많아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너 왜 사냐고 물어보면 제일 많은 대답이 나올 게 나는 행복하려고 사. Happiness. 근데 뭐가 행복이냐 말이야. 이것도 그렇게 물어보면 골 아파요. 주관적이 매우 행복이란 주관적인 거라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놈이 우리 한국을 점령했을 때 잽싸게 세상을 잃고 일본 놈 만세! 하고 나간 놈도 행복한 놈일 수 있고 까는 소리 하지 마 이 새끼야 난 독립군 될 거야 그러고 온 가족 다 버리고 만주로 떠난 사람도 나름대로는 행복한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저는 얘기합니다. 죽을 때 웃고 죽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럼 죽을 때 웃고 죽을 수 있습니까? 어느 시체실에 형사랑 시체 검사 안 하고 둘이 들어왔는데 시체가 새우가 딱 근데 히트는 뭐냐면 이 시체 새우가 전부 웃고 죽었어. 너무 신기하잖아. 물어봐서 형사가 좀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이 시체는 어떻게 죽은 시체입니까? 예, 이 사람은요 복권을 맞춰보다가요 계속 맞아가다가 마지막 자까지 맞는 순간 우와 하다가 심장마비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웃고 죽었군요. 이 가운데는 뭡니까? 아, 이 양반은 저 70 먹은 노인인데요. 평생 이게 안 되다가 비아그라 두 알 먹고 웬 젊은이라고 이거 하다가 복상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웃고 죽었군요. 저 끝에는 뭡니까? 아, 이 사람은 저 번개 맞고 죽었습니다. 아니, 번개 맞고 죽었는데 왜 웃고 죽었어요? 번쩍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았대요. 이렇게 죽었든 저렇게 죽었든 하여튼 웃고 죽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요 가까운 카톨릭 의대 저는 사후에 시신을 기증하기로 전 서약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 당장 이 자리에서 내가 죽어도 제 마음대로 뭐 화장을 하거나 무덤에 가는 게 아니고 2년 동안
너를 해부용으로 쓰다가 2년 후에 화장시켜주면 제가 영원히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를 해부용으로 씁니다. 어? 양이 많으니까 얼마나 좋아. 어쨌건 남들은 왜 그런 끔찍한 짓을 했느냐고 하는데 전 솔직히 그렇게 하고 죽어야 그나마 제가 죽을 때 웃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행복한 삶의 가치를 주는 사람도 있고 그만큼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너 왜 사니 물어보면 나는 사랑 때문에 살아. 사랑 사랑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사랑을 입에 붙이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오는 노래 83%가 전부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 사랑하고 살긴 하는데 정말 요즘엔 나이 들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사랑 같은 사랑, 진실한 사랑, 마냥 죽기만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절대적인 사랑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 것인가? 물론 존재하죠. 신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가까운 것은 부모가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야말로 정말 진실하지 않나. 제 아무리 남녀간의 사랑이 끔찍하고 지독한다 한데 로미오와 줄리엣은 성추향과 이도령의 사랑이든 그 어떤 것도 부모가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전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남자들 입만 열면 여보 사랑해, 난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또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그런 불화를 막 날려도 요새 밥술 깨나 먹는 인간들 전부 마누라 몰래 애인 하나씩 다 두고 있어. 솔직히 애인 있고 마누라 있고 마누라 있고 애인 있고. 근데 마누라하고 애인하고는 차이가 있어. 애인은 애인이 머리카락만 만져줘도 이 거시기가 벌써 핍니다. 근데 마누라가 이 거시기를 만져주면 머리카락이 핍니다. 뭔지 알아? 어? 그래 솔직히 요즘에 마누라하고 애인하고 둘만 데리고 사는 놈도 양반이다. 야 요새는 마누라, 세컨드, 영계, 셋 데리고 사는 놈도 있어. 대단한 놈들이 있어. 근데 그건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요. 문 앞에서 차이가 난다. 그 집 남자가 그 집 문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 이 안에 있는 여자가 마누라인지 세컨드인지 알 수 있어. 마누라한테 가잖아요. 띵동 안에서 여자가 누구세요? 마누라한테 갔을 때 나야. 아이 뭐해 빨리 열어. 아이, 이건 마누라야. 어? 세컨드 집에 가지. 띵동 누구세요? 나야. 이건 세컨드야. 어? 근데 연기 집에 가지. 띵동 누구세요? 까꿍.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 억울한 게 돈 벌어놓고 일찍 죽는 겁니다. 남자들 마누라가 돈 벌어놓고 일찍 죽지. 사람들 앞에서는 무지무지 울어. 여보 난 이제 어떻게 살아 여보. 이러고 울다가 남들 집에 다 가잖아. 남자들 화장실에 가서 바지 벗고 짓궈보면서 이제는 좋겠다. 새 집으로 이사가서 나들 그래. 아유 가증스러워 진짜. 여자들 남편이 돈 왕창 벌고 일찍 죽지. 야 여자들의 오바는 끝도 없어. 남편 관 묻을 때 있잖아. 나도 묻어주세요. 야 그런 쌩구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묻어달래. 그러고 막 거품 흘리고 피자라고 이러던 여자들이 사람들 집에 다 가봐. 여자들은 화장실로 안 갑니다. 화장대 앞에서 딱 벗고 짓궈보면서 월세 놓을까 전세 놓을까 이렇게 바뀐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꼴 저 꼴 안 보시려면 악착같이 운동해서 천년만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랑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사랑으로 위장을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 섹스에 엄청난 의미를 두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난 좋다고 이거 한번 하려고 내 돈을 버는 것이고 그냥 해만 지면 오늘은 어떤 X에게 잡아드릴까 그냥 눈을 풀어리면서 한 마리 늑대 앉아서 오 이러고 돌아다니는 하루라도 혼자 그냥 자는 날은 굉장히 손해보는 기분으로 그냥 사는 이런 섹스 중독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배를 타고 미국에 갔는데 그 배가 태평양을 쭉 건너오는데 바로 풍랑을 만났어. 파도가 진짜 배가 흔들렸어. 갑자기 이따만한 파도가 팍 진짜 그 큰 배가 훌쿵 배가 뒤집힌 건 사람들이 전부 다 으악 얘도 기절했어. 눈을 딱 떠보니까 무인도야. 어? 싹 다 죽고 자기만 사는 거야. 얼마나 기뻐요. 혹시 다른 사람은 산 사람 없나? 온 섬을 뒤져보니까 사람은 다 죽었는데 웬 강아지가 한 마리 살았지. 그 강아지와 둘이 사는 거죠. 이제. 다른 건 다 그럭저럭 찾고 살겠는데 한 일주일 열흘 지나니까 여자 생각이 나고 막 죽겠대. 근데 무인도 여자가 어디 있어.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갖고 강아지 뒤져보니까 이게 또 순놈이었대, 개새끼. 어떻게 남자들 외로우면 방법은 하나잖아. 솔직한 얘기야 이거는. 깡통이 하나 있길래 이제 깡통을 주다가 앞에놓고 남자들 외로우면 뭐 오용자밖에 더 있습니까? 누구나 사나 그 유명한 시를 퍼서 오손이 왕래하니 무골이 유골이요 백수가 낙화하니 기분이 왔다보다. 그 깡통이 생각난 거. 그러고 며칠 있다 보니까 이 강아지 새끼도 깡통에 올라와서 그 짓을 하고 앉았네. 이런 개새끼. 아유 이것도 순놈이라고. 아유 그래 너도 해 너도 해. 나 한 번 하다 보니까 깡통이 찼어요. 뚜껑을 닫아놨는데 파도가 푹 치니까 깡통이 떠내려. 한참을 떠나 이 깡통이 어디로 가냐면 어느 수녀원 앞바다에 도착을 한 거야. 수녀들이 건졌어요. 어머 원장 선생님 이게 뭐예요? 어머 얘 허연 거 보니까 무슨 양초 원료인가 보다. 얼려서 양초 만들자 양초를 만들었고 이제 방마다 놀아주는 거야. 수녀 한 사람이 외로우니까 밤만 되면 양초를 끌고 아 좋아 막 난리가 났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몇 달 시간 헛격질이나 딱 뭐 임신을 한 거 있지. 수녀가 임신이 말이 돼. 어머 원장 선생님 어떡하면 좋아요. 난 그것밖에 안 했는데 어머 임신했지 어떡하면 좋아요. 원장 수녀가 화를 펄컥 내면서 입 닥쳐 있나 난 개뱄어 있나. 물론 유명한 외국 조금이다마는 어쨌거나 이 남자들의 성기능은요 나이를 먹은 먹을수록 달라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의 성기능은 주로 남자는 그래서 불로 비교합니다. 10대 남자는 번개뿌리라고 그래요. 왜? 금방 시작하고 금방 끝나니까 번개뿌리. 20대 남자는 성냥뿌리예요. 문질러면 붙어버려요. 자극만 오면 그냥 붙어버리니까 성냥뿌리. 30대 남자는 장작뿌리. 오래타. 화력도 참 좋아. 40대 남자는 화로뿌리야. 꺼졌나 보면 붙어있고 붙었나 보면 꺼져있고 종잡을 수가 없어. 50대 남자는 담배뿌리야. 빨아야 붙어 이건. 안 빨면 죽어도 안 붙어. 60대 남자는 반딧불이야. 풀도 아닌 게 불인 척하고 5만 군데 돌아다니면서 별짓을 다하고 돌아다니고. 여자는 흔히들 공으로 비교한다. 공. 20대 여자는 축공이야. 축공. 서로 이놈들은 그거 못 건드려서 난리. 그거 서로 건드리려고 난리. 30대 여자는 농구입니다. 농구. 벌써 갖고 놀자는 놈이 반으로 줄어요. 크기만 하고 그냥. 40대 여자는 골프공이야. 혼자 갖고 노는데 물에 빠지거나 산에 들어가면 안 찾아요. 귀찮아. 그냥 세공 꾸리는 게 나아. 50대 여자는 탁구공이야, 탁구공. 서로 넣어가지라고. 60대 여자는 오재미야, 오재미. 걸리면 뒤지니까 그냥 막 피해, 그냥. 얼마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얘기 중에 섹스할 적에 제일 재수가 없는 여자가 다섯 가지가 있어. 단맛 없는 여자 다섯 가지가 있는데 5위가 키스할 때 트름하는 여자, 4위가 애무할 때 땜 일리는 여자, 3위가 결정적인 순간에 방귀 뀌는 여자, 2위가 아침에 이빨에 털 껴있는 여자, 제일 단맛 없는 여자 1위는 지금까지 한 얘기 다 알아들으면서 괜히 아우 그런 여자야. 제일 재수가 없는 남자가 세 가지가 있어. 단맛 없는 새끼 세 가지. 3위가 뭐냐면 애무한다고 온몸에 침만 잔뜩 발랐는 새끼. 2위가 뭐냐면 느낄만 하면 체위 바꾸고 느낄만 하면 체위 바꾸고 아주 감질만 나게 하는 놈. 그 제일 재수 없는 놈 1위가 뭔지 알아요? 1분 만에 끝내놓고 좋았지? 좋았지? 자꾸 묻는 놈. 아주 대답해도 피할 것 같아. 섹스라고 하는 행위는 어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한없이 의미 있는 행위일 수도 있고 우리가 밥 먹고 잠자는 것처럼 일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또 그냥 일상적인 행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섹스를 즐기시더라도 반드시 콘돔의 사용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콘돔의 사용을 생활화하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자료에 따르면 이 지구상에 지금 에이즈 감염자가 무려 3,600만 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이즈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2,4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이 속도를 계산하면 향후 5년 후 2006년에는 에이즈 감염자가 약 3억 명에 이를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보츠와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보츠와나. 프랑스 크기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니죠. 프랑스 크기의 나라인데 지금 전 국민이 몇 명이냐면 다 죽고 150만 남. 그나마 또 34%가 에이즈에 걸려 있습니다. 전 국민들 평균 수명이 30살이 안 됩니다. 아프리카는 전 대륙에, 아프리카 전 대륙에 사망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뭐, 불에 타 죽는 사람, 수도 없는 사망자의 4분의 1, 25%가 에이즈로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이즈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대륙 자체의 민도가 낮으니까, 콘돔의 사용량이 저조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게 아프리카나,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게 아시아로, 우리나라로 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조금 여러분이 궁금하시죠? 우리나라는 그럼 어떠냐? 우리나라는 지금 보건당국이 발표한 건 1,400명 정도다.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이것만 액면 믿더라도 최근에 여고생도 감염된 사람이 있다? 가정주부도 있다고 나왔다. 에이즈라는 병은 나나 조심한다고 안 걸리는 병이 아니야. 내가 상대하는 내 남자가 어디서 걸려오면 나도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걸린다면 무슨 대책이 있어? 하는 거 외에 아무 대책이 없어. 그래, 우리나라가 솔직히 요것뿐이겠느냐 이거야. 응? 솔직히 우리나라처럼 한 5만원만 있으면 아무 재산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섹스가 범람하고 아무 데서나 이렇게 문이 열려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나라나 됩니까? 서울 시내에 몸을 파는 여자가 공식적으로 7만 명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장사하시는 분. 미아리, 청량리, 천호동, 뭐 등등. 그럼 요것뿐이냐, 뿐이냐 이거야. 우리나라의 이 잠재적 윤락 여성들을 계산해 보십시오. 포스텔, 디스코그, 스트립쇼, 퇴폐 이발소, 터키탕, 티켓다방 아가씨, 닷지, 바카스 아줌마, 뭐 등등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하면 약 우리나라에 200만 정도의 여성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인지 누가 알 수 있냐 이거야. 그리고 이 에이즈란 병은 속성상 막 번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걸렸다 이거야, 내가. 예? 내가 에이즈라고요? 얼마나 살죠? 1년이요? 알았습니다. 저 산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죽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런 놈이 어딨어? 그리고 혼자 조용히 죽으러 간 놈이 어딨어? 내가 에이즈예요? 나 오래 못 살죠? 에이씨,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같이 죽자, 에이씨. 이러고 돌아다니는 병은 이겼냐? 걸리긴 지가 걸려놓고, 괜히 이 전 세상을 상대로 저주를 뿜어내는 병은 이겼냐?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런 에이지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야? 지금 현재로는 콘돔을 사용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 이 말이야. 또 에이지 뿐이 아니더라도 그래. 미혼모 문제 들어갈까? 미혼모 문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중에 20%가 이미 지금 섹스를 하고 있습니다. 성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애들한테 실질적인 성교육을 시켜야지.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성교육 프로그램 보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남자가 자기 붙이려고 그러면 잠깐만 얘기 좀 들어봐. 지금 내 몸에는 애기를 갖는 애기집이 있는데 이거 다치면 안 되거든? 자제해 줄래? 예, 명을 나와야 돼. 아니 흥분해서 덤비는 새끼가 무슨 애기집 걱정해? 지집 걱정도 안 하는 새끼가? 차라리 그것보다는 가만히 있어봐 이 새끼야. 손톱이나 좀 껴. 이게 실질적인 성교육일 수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나 유럽 같은 데서는 중고등학교 안에 콘돔 자판기를 넣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콘돔 사용법을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대학교에서도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콘돔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 창피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어떤 여자가 핸드폰 탁 여는데 콘돔이 뚝 떨어지면 전부 욕하지. 어머 저 미친놈아 저거. 어머 세상에 얼마나 하고 다니면 어머 저걸 갖고 다니면 어머 미친. 아주 미친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똑한 년이지. 근데 참 다양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전 세계에 콘돔 수출 제일 많이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광고를 콘돔 같은 건 광고를 못하게 해서 여러분 잘 모르시던데 유니저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엄청나게 1년에 한 200억 정도 콘돔만 수출해서 파는 회사가 있어요. 대단한 회사죠. 가보니까 되게 다 있어요. 뭐 갈라 콘돔, 향기라는 콘돔, 야광 콘돔도 있어. 야 죽여 이거. 이거 끼고 해봐. 진짜 죽여.
밤에 불 끄잖아? 없어졌다. 나왔다. 없어졌다. 죽으니까.